일단은 이 6번 거구나.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건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30번은 좀안 어려워. 26. 자, 분별 A와 D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나오면 잘 계산을 못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규대로 푸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요. 우리가 학생이 없으니까 나누는 것만 이거 봐도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A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2n 제곱분의
12회 호감점수가 그대로 나와야 되고, 어차피 대회만 될 거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6 나오고, 빼기, 얘랑 얘랑 곱하면 11 나오고, 똑같잖아요. 그럼 힘들게 있어요, 이걸. 대별만 신경 쓰면 되죠. 선생님이 이해했죠? 대별만 신경 쓰면 되죠. 나머지는 곱해도 다 0이 됩니다. 원래는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고, 시간을 한 반을 줄일 수 있어요. 27. 요거는 조금 노가다가 필요하긴 한데, 노가다 없어, 어떻게 주나? 풀어야지. 자, 첫 번째 항이 뭐예요? 3이고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예요. A 아니라, 그 다음에 B에는 등차래요. 얘는 등차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DK분의 AK를 했더니, 얘가 N 플러스 1 분의 6이에요. 이걸 만족시키면, 무한대로 갈 때의 AN, BN 값이, 뭐야? 일단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주어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여기 합에다가 n을 1이면 그냥 b1분의 a1인데 여기 3이다. 이렇습니다. 얘가 3이잖아요. 따라서 b1은 1. 그럼 n에다가 2면 b1분의 a1 더하기 b2분의 a2가 돼요. 여기는 이렇게 얘가 2죠. 근데 얘가 3이에요. 네, 얘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B2분의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B2는 4죠. 등차라면서요? 그러니까 B에는 3은 마이너스 2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얘를 S에 이러면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알잖아요. 첫 번째 항은 이게 3이라는 걸 알아야지. 3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렇게 할 건데, 여기 AN과 BN은 구해야 되기 때문에, BN은 구해놓은 상태니까, 자,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1번 항 AN을 삼겠습니다. 그러면, SN은 이거니까, N 플러스 1분의 6이 돼. N분의 6. 이걸 통분하면, n의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1을 넣으면 포기까지 안 돼요. 첫 번째 건 조심해야겠네. 근데 어차피 극한이 상관없어요. 첫 번째. 그럼 여기다가 bn 곱할 거 아니야. 그럼 an, bn. 이게 여기다가 bn 곱하잖아요. 그럼 bn이 이거잖아요. 어디냐? bn이 이거. 이 3의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여기 3의 플러스 아니지. 여기 AN이 아니라 A, BN분의 AN이죠. 여기 1번 항이니까. BN분의 AN이죠. 여기 되면, 그러면 AN이, 여기다가 BN 곱하면 이게 6이 되겠죠.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6에 3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이 되겠죠. 여기다가 BN 곱했으니까 한 번 더. 마이너스 6에 3의 마이너스 2 제곱이 되겠죠. 요거를 N이 무한대로 극한으로 가면 대가 있는 대가 하면 합의 성질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지. 저 정도는 자 28번으로 갈게요. 풀어놔야 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부족해서. 가끔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3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 전부터 시험 내는 경우도 있어요. 28번 주의. 하나만 풀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자, 보시죠. 자, 당연히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라는 게 써있는
GTA 누구가 있어요. 근데 실수 A와 자연스레인에서 YN이 그리고 Y2가 만난 점을 A예요. YN이 복선, 얘랑 만난 점.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 YN 내려 짜야 돼. 제가 YN 내려 짜야 돼. 여기가 AN. 여기가 BN. 얘가 합식이 뭐냐면, Y는 log A의 무슨 말인지. 돼요? 좌표를 보여볼까요? 여기는 0분말이. 여기는 0. 번호야 N 나와요? 여기는 1분호야 N 나와요? A의 N제곱 플러스 1을 넣어야 N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 1배야 A의 N제곱입니다.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걸 보여줘야 돼. 다음 걸 이렇게. 이거 뭐야? Y는 N 플러스 1. 근데 여기가 A의 N 플러스 1, 여기가 B의 N 플러스 1. 값도 똑같아요. 여기 0, N 플러스 1. 여기는 그러면 이거 있지. 콤마 N. 여기는 이거 있지.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1, N 플러스 1.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우리가 SA로 하면 돼요. SN 이거죠. SN. 일단 2분의 1하고 높이 길이니까 안 높여도 되겠네. 그러면 요 길이가 요거고 요 길이가 요거니까 이렇게 더해서 이거죠.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네. 그 다음에 뭘 보여주냐면 BN BN 플러스 1 길이 9이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저 얼마야? 얘가 루트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얘에서 얘 빼고 제곱이니까 이게 되겠죠. AN 플러스 1 빼기 AN의 제곱 플러스 1.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계산하는 건 이거겠죠?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이러지 말고. 여기 차이 무한대로 갈 때. SM은 이거니까. SM이냐 맞죠? 이걸 밑으로 될 건데, 2를 뒤로 올려. AN 플러스 1. 그 AN에 플러스 2. 여기 2분의 1을 밑으로 올렸다면 여기 2가 되겠지. 2에. AN 플러스 1 빼기 AN에 제곱하고. 되세요? 어떻게 풀어요? 저거를 넣으면 되죠. 한번 더 줄게. 자, n이 뭐하는 거 같아? 밑에는 a의 n제곱 나누거든. a의 n제곱. 여기가 a 플러스 1하고 a의 n제곱 분리자가 되고. 자, 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2하고. 여기에, a의 x하고 A의 2N제곱을 끄집어내면 여기가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타나죠. 괜찮아? 묶어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이 나타나죠. 그럼 어차피 이 밑에 있는 요 녀석이랑 오차를 들어간 얘가 없어지잖아.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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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 그럼 여기를 집어내지. 그 나눠서 집어내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아, A 플러스 1 분의 여기 숙제겠지? 그래서 2에 A 마이너스 1. 얘가 얼마래? 2A 플러스 2분의 3이래. 그럼 이렇게, 여기 묶어. 묶어. 이거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4A 마이너스 4가 3이니까 A가 4분의 7이 나와. 근데 뼈는 묶어도 없어. 왜 그러게? 야, 나 중2라고 써놨잖아. 이거 뭘 것 같아? 쳐보지 말고, 쳐보지 말고. 이거 뭐야? 혹시 이렇게 했는데 틀린 하나 알아? 답답하게 된 말이야.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뭐냐? 미치잖아. 지금 선생님이 계산한 6인이랑 6인까지는 A가 1보다 큰 거란 거야.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저 그래프부터 갈게요. 저 몇프가 똑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 내려가. 여기가 N이야.
우리가 n 플러스 1인데 좌표는 똑같아. 좌표는 똑같아. 심지어 이름 똑같아. 근데 12번까지 나오거든. 이렇게 잘 봤는데 미래가 좋을 때 이상했어야 돼. 이미 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해. 그렇지. 선생님, A가 뭔줄 알고 뭐가 되는데 뭐가 되는지 없었어요. 고민했었어요. 여기는 A가 끝났으니까 뭐가 되는지 모르고 푼 거고, 여기는 A가 1을 잡으니까, 그 얘는 다 지웠어요. 알겠어요? 어. 그럼 여기 1이 되고 2가 되니까 그냥 1이 나온 거예요. 얘가 뭐라고? 2에 A 플러스 1이 되네. 3. 그럼 A 플러스 1이 2분의 3이라서 A가 2분의 1이야. 얘랑 얘랑 답이. 이 모든 A값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식은 똑같이 나와요.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은 똑같이 식이 나와요.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도 됩니다. 이해죠? 조심. 항상 그래서 위쪽 거냐 진수적 거는 신경 써줘야 돼. 안 그러면 망해. 대망의 두 문제. 아, 30분 너무 힘든데. 지금 여기까지 맞으셨어야 돼요. 내가 29번, 30번 틀린 것은 뭐라고 아마 안 했을 거예요. 30번은 뭐. 내가 좀 심했어요. 예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22번은 좀 심하게 했지. 이제 좀 심했어, 이제. 30번도 마찬가지긴 해. 그래프를 그림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초시간이 무료일 수 있습니다. 29번 보죠. 29번은 편법이 좀 필요하다? 자연계산에서 x에 대한 부등식, 이렇게 되죠. x제곱에 4x-n이 연결됐다. 2분의 안 돼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A 연결하고 할 때 이거 보여줘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AN 여기 PN 얘가 Q다. 이게 갈 거야. 근데 여기서 100, P, Q를 구하라 라는 문제죠. 해보자고요. 네, 이건 벌써 무슨 생각이냐면 어쩌라는 거야? 관생법이 안 돼. 그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공식을 사서 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어요. 그림공식을 안 구하고 그림공식을 구하는 과정들을 한번 가봤어요. 봐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x제곱. 같은 얘기야. 이게 x-2n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n-n이 그러면 x제곱-2n의 제곱이 4n 플러스 4 잡고, 2분 잡고, 얘가 양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같은 얘기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치? 4n, 제곱이죠. 이게 아니야? 제곱 플러스 n 하고, 이게, 마이너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n보다 크다. 그래서 2n 넘기면, 이게 2n. 이게, 그냥 보시고 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x의 제곱. 여기가 2n 더하기 4n 제곱 플러스 n 제곱과 이거라는 거죠. 이게 되면 x의 정수의 개수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요 루트 4n 제곱 플러스 a라는 녀석은 루트 지름이니까 2n보다는 크고 2n 플러스 1보다는 작죠. 맞아요? 왜냐면 얘가 4n, 루트 4n 제곱이고 4n 제곱 플러스 4n 제곱이 1이니까. 이건 이해되죠?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루트 4n 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건 2n 더하기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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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럼 이쪽은 얘에서 얘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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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2n을 더했으니까
4n 더하기 0.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지. 괜찮아요? 그러면 x는 0, 1, 2 해서 4n까지니까 a에는 4n 플러스 1이 되니까 나오듯이. 너무 풀어요. 그럼 끝이에요. 또 못 풀려나? 또 보자. 그러면 h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앞에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4n 제곱 플러스 n 똑같이 나왔네. 그럼 뭐야? 빼기 pn이 q로 수렴했어요. 그럼 p 당연히 뭐겠니? 이게 그래야 수렴하지. 무한대만 했는데 대가리가 똑같은 거. 딱 유리만 하네. 나와요. 유리만 할 수 있죠. 여기 포인트는 이렇게 여기 따라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차이들이 보이죠. 맞을 것 같아요. 저런 것도 하나 알아봐야 돼. 범위 구하는 거. 됐어요? 요것만 지울게. 그 그려야 되는 30번이다. 자, 마지막 30번 한번 해보죠. 30번이라고 내가 못 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항상 원하는 건 일단 첫 번째라는 게 내가 처음 얘기했잖아. 아니, 내가 수능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일단 3점짜리는 누구나 말이 돼요. 그러면 60몇 점인가 그럴까요? 60점인가? 60점인가 그럴까요? 대부분요? 다 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풀 수 있는 다른 자리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특히 이제 아까 12번, 12번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긴 맞춰야지. 거긴 틀리면 안 되지. 그죠? 세 번째 단계는 선생님은 지금 한 요점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야 돼요. 우선 지금 70점대나 60점 후반대나 해서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점수대가. 이번에 그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아요? 10점 넘었으면 다행이고.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4점에서 지금 얘기한 15번, 22번, 뭐 29, 30.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맞으셔야 돼요. 얘를 제외하면 되고. 자, 이거 제외하면 몇 점이에요? 안정감 2등, 전수 5등. 아, 여기까지? 2등. 문과에서는 여기 1등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는 1등급이잖아. 맞죠? 그니까. 이거 빼고 다 안 했는데. 내가 얘기하고 30번은 왜 못 맞느냐고 뭐라고 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야, 15번 어렵네. 20번 어려워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건 왜 껴도 돼요. 내가 세게 뜨거워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일단 유상인까지 오셔야 돼요. 우리가 딱 풀었을 때, 선생님 풀었을 때, 아, 저건 할만하냐라고 하는 느낌을 게 문제의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푸셨어요. 앞으로 이제 그걸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뭐, 물론 어려운 문제도 더 보긴 하셔야 돼요. 나중에 뭔가, 내가 시작한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거 푸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나온 소스가 그 다음 단계에 다른 단어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수능특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차곡차곡 잘 쌓아놔야 돼요. 듣기만 하려면 다시 키우고 연습을 해서, 이걸 잘 정리해주시면, 그 다음에 기타 문제 또 만났을 때, 못 풀더라도 선생님이, 아, 맞다! 이거 저번에 나왔었지라고 하면 이게 바뀐 다음에 내가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습득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좀 더 갑시다. 됐죠? 6월에는 그래서 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6월에 이제 오셔야 돼요. 그래야 9월 가서 이거 딱 얘기했을 때 다 맞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3점짜리 다 받고, 쉬운 4점짜리가 다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에는 어려운 3점이랑 쉬운 4점의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 얘기하거든요. 어? 이게 4점이야? 이게 3점인데? 이러거든요. 경계가 별로 없다. 진짜 어려운 4점들은 그냥 넣기 나름이에요. 자, 30번. 대망의 그래프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쉽지 않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x에 2n 플러스 1분의 x
x의 2n 플러스 1 빼기 x 형태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아니 되게 쉽잖아요. 봐봐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커요. 그럼 날라가고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x.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그럼 0, 0이다. 미안해. 이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x죠. 미안. 여기가 x, 여기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가 1이면 0. x가 마이너스 1이면 0이에요.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제금 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그 gx를 읽는 건데 얘는 이건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고 이건 저렇게 따라따라 나오셔야 돼요. 자, 집중하시고요. 이렇게 됐어요. ek-2보다 x의 전체값이 더 크거나 같고 요게 2k보다 작을 때 네. gx가 2k-1의 5 죽으라는 얘기죠? 2k-1분의 x 요거는 함수의 결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함수를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 수 있느냐를 보는 문제. 그래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k는 자연수다. 근데 이제 t를 이렇게 줄 거예요. t의 범위가 여기일 때, t에 대해서 y는 t가 항상 y는 t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t 값의 합을 구하여라. t의 규칙이 뭐냐? 만나지 않는. 보시죠. 그럼 일단, 여기, 요 파트를 숫자를 쓸 수 있을 거예요. 1번. k가 자연수 1을 넣어야 돼요. 1을 넣으면 0부터 이거는 이 얘기잖아요. 나 차차 또 풀 거예요. 여기 그럼 1 넣었으니까 GX는 그때 그냥 FX. 일단 그릴게요. 이거 기다리세요. 하고 두 번째. 여기 할 거예요. 자, K가 2예요. 2를 넣으면 여기가 2 X의 절대값 하고 4가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또는 2 X 4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죠? 이렇게. 간식. 좀 이따 다시 살면, 그럼 이때는 GX가 뭔지를 잘 보세요. GX가 여기다가 넣었어요. 2를, 요게 3에 F의 3분의 X가. 돼요? 그래서 뭐라 할 거냐면, 요게 FX잖아요. 괜찮죠? 여기다 내가 F, 3분의 x를 그리려고 해요. 자, 얘들아, 그래프는 항상, 함수는 항상 x에다 그걸 넣으면 그냥 무슨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3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여기가 3분의 x. 맞지. 그 다음에 3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분의 x. 그래서 3분의 x가 3인 거, 아니 2인 거, 그렇게 해서 3분의 x가 마이너스 1인 거, 0이고. 근데 이걸 자세히 한 번 더 적으면, 자세히 한 번 더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건데, 여기다가 3을 못 할 거예요, 지금. 여기가 3, 여기는 무조건 못 할게. 3을 못 할 거예요. 왜? 여기 3에 이렇게 있어. 3분의 x. 맞죠? 그럼 여기 x가 되죠.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고, 0이고, 0이에요.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됐죠? 이 범위는 x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크다. 크다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가 된 거고 이렇게. 여기는 x가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3일 때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되죠. 이게 지금 왜요? 괜찮아요? 자, 몇 개만 더 할게요. 감자 볼 때까지만. 세 번째, K가 숨길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십니까? K가 숨길 거예요. 그럼 여기가 4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가 6이죠.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GX는 그럼 뭐가 되냐면, 아, 5의
부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6x, 5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5분의 x, 5분의 x가 1일 때 5분의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됐죠? 오케이. 그럼 나 또 이렇게 할 거야. 나 또 5를 못 가야겠다, 5를. 옆에다 찾게 하고 못했으니까 x. 마이너스 x, 0. 그럼 여기는 6에, 여기다가 5 곱하는 거 아니잖아. 범위는 5가 안 곱하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거야. x가 마이너스 5를 잡거나 또는 5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는 이거. 여기는 x가 5일 때 0, x가 마이너스 5일 때 0. 괜찮아요? 자, 필요만 하나 더 할 건데 그려볼게요. 저 사이에다 그림 좋은데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 자, 범위를 완벽하게 남을 테니까 보세요. 0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x. 이게 촘촘하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죠. 자, 여기 1, 2, 3, 4, 5까지 갈게요.
자, 여기도 안에 두 개, 바깥에 두 개 꽂았어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여기가 6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 하나 더 있고, 여기 밑에 더 있다 치면, 요 안에 들어가요.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긴 거예요. 요 다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끝에 여기서 끝에 치면 이렇게 여기 끝에 칠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치면 안 되지 여기 비워야 돼 여기 비워야 돼 여기 칠해주셔야 돼요 어디요 여기 칠해주셔야 돼 왜 다음부터잖아요 다음부터 이 사람이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기도 칠해주셔야 돼요 이런 면 또 안에 두 개, 바깥에 두 개.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여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홀수는 안 들어갔죠. 왜요? 봐봐요. 여기 아까 3일자랑 마이너스 3일자가 여기에 0을 치대요. 내려와요. 바닥으로 내려와요. 5일자는 바닥으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3일자는 바닥으로 내려와요. 이게 그렇게 돼요. 그럼 생각해봐. Y는 K T로 그을 거야. 여기도 씻어야 돼. 어디가 안 맞나? 자, 여기 없으니까, 여기 1일 때 안 맞나요? 여기 안 맞나? 기분 지나가다 돼. 안 맞나? 근데 2는 여기 채웠잖아. 얘 때문에 안 돼. 근데 또 3이 안 맞나? 비었지? 여기 5 안 맞나? 여기 안 맞나요? 그러니까 안 맞는 데가 어디야? 이제, T는 1, 3, 5, 7, 6. 이해되셨죠? 이럴 거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무슨, 내가 하는 거 봐봐. 하는 것도 있어. 선생님 한번 풀어봤으니, 바로 살 때마다, 쟤왜 했어? 너 해야 돼. 너 풀어놓고. 범위 잘라, 범위 잘라. 여기까지 규칙이 움츠러졌단 말이야. 그림을 그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만 더 할까 하다가 시간 다. 그때 내가 30번은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 이런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되게 힘들어. 그래도 욕심은 좀 내자. 그래서, 자, 기억을 해보시면 재작년에도 요 그래프 나왔어요. 작년에도 요 그래프 사용한 게 나왔어요. 대신 번호대가 달라요. 찾아보세요. 우리 이거 풀었어. 풀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fx의 n에 대한 극한에 대한 x의 함수에 대해서 나온 그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 교점을 찾던가 연소를 알아보던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